47번 볼게요. 인구가 만 명인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하는 처리장에 저유 형기성 소화제를 설계하려고 한다. 생슬러지 발생량이 0.11kg per 인일이고 그 다음에 휘발성 고형물은 이 중에 70%, 그리고 가스 발생량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 고형물의 65%가 소화된다면 일일 가스 발생량은, 한마디로 지금 현기성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현기성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태우려고 하는 게 생슬러지, 그러니까는 건조 고형물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TS량이 얼마냐면요, 0.11kg per 인일이래요. 그죠? 근데 인구가 몇 명이래요? 인구가 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만을 곱해주면은 하루에 발생하는 이제 TS가 몇 킬로그램인지 일단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TS 중에서도 이 TS는 또 뭘로 나눠져요? TS는 VS와 FS로 나눠지죠. 근데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는 누구를 제거하는 거예요? 유기물죠. VS를 제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FS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TS 중에서도 VS가 얼마냐 봤더니 그 중에서 70%래요. 그죠? 자, 그리고 이 VS가 뭐가 돼야? 소화가 돼야만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가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보세요. TS 중에서 70%가 VS인데, 그것도 100% 말고 소화가 얼마가 65%만 소화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65% 소화된 만큼 뭐가 발생하는 거야? 가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 한 번씩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자, 0.11kg TS in 1이에요. TS가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in을 없애주기 위해서 인구만을 곱해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발생하는 TS량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70%만 뭐예요? VS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 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VS가 아니고 VSS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요. 요 S 대신에 SS만 붙여주면 되니까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TS가 100이다. TS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70이 뭐예요? VS인 거잖아요. 그래서 72 VS, 여기서는 VSS니까 SS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예요? 발생한 VS 값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65%만 소화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0.6으로 곱해주면 VS 중에서 소화된 VS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소화된 VS당 VSS 1kg당 실제로 발생하는 가스는 얼마래요? 0.94m³래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겨났던 TS에서부터 발생한 가스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다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값이 470.47 나오네요. 단위는 큐빅미터 퍼 데이가 되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48번 문제 볼게요. 화학적인 제거 방법으로 정석 탈인법에 사용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화학적인 인 제거 방법 뭐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은 인은 물리학적으로 제거를 할 때는 이제 어떤 걸 넣어서 침전 제거한다 그랬죠. 그때 넣어주는 게 우리가 주로 응집제로 사용하는 이제 알럼. 그러니까 알루미늄염이나 아니면 철염 같은 거면은 그걸 넣으면 우리가 금속염 첨가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응집제를 넣어줘서 침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알루미늄염 철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정석 탈인법이에요. 이 정석 탈인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네, 석회 첨가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석회를 넣어준 거예요. 그 석회의 주성분이 뭐예요? 칼슘이죠. 그래서 또 들어가는 게 CA.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는 자동적으로 4번 마그네슘 되겠죠. 그래서 E는 뭘로? 네, 응집시켜서 이런 응집제를 넣어서 침전 제거를 하더라. 이렇게 봐주세요. 49번. 자, 요 문제는 진짜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요 문제 어디에서 우리 스크린에서 보면은 스크린에서 손실수도 계산하는 공식 중에서 어떤 거? 이제 스키머 공식이죠. 스키머 손실수도 공식. 자, 한번 적어볼게요. 거기는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스키머 손실수도 공식이 베타 사인 알파의 b분의 t
4분의 3승, 그다음에 속도 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B가 뭐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1.79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1.79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 사인 세타가 이제 교과서에는 사인 알파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인 세타가 된 거죠. 자, 그대로 요거에 맞춰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사인 값이 사인 세타인데 세타 값이 얼마? 요게 5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건 뭐예요? T. 요 T가 봉 두께예요. 봉 두께. 그러니까 우리 스크린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이런 빈 공간인데 스크린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감옥에 있는 창살처럼 이렇게 스크린 설치하면은 창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스크린 봉이잖아요. 봉 스크린이다. 그럼 이게 봉 두께예요. 이게 여기서는 T가 되는 거고 B는 뭐예요? B가 요거죠. 봉과 봉 사이의 빈 공간, 간격. 요게 B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게 봉과 봉 사이의 간격이 여기서는 유효 간격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B가 얼마고? 25고요. 그 다음에 T가 얼마인 거예요? 원형봉의 지름이 봉 두께니까 2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공식, 여기 나와 있는 공식에 한번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1.79.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W가 여기서는 뭔 거예요? 봉 두께죠. 그래서 20.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키머 공식을 알고 있어야 W랑 B가 여기에서 뭔지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유효 간격이 25. 자, 그리고 4분의 3승. 그리고 2 곱하기 9.8에 속도가 얼마래요? 접근 유속이에요. 여기 속도 접근 유속 1이래요. 1의 제곱. 자, 그리고 사인 얼마? 50도. 자, 요때 사인 50도 할 때 여러분 라디안 값으로 돼 있으면은 값이 안 나와요. 디그리 값으로 여러분 반드시 설정 미리 문제 푸시기 전에 리셋하고 나서 디그리로 돼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세요. 요거 확인하는 방법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 치기 전에 계산기에 사인 30 해갖고 계산했을 때 요 값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0.5 혹은 2분의 1이 나오면은 디그리 값이 맞거든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라디안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제대로 좀 맞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산기 사용하는 그 기초 강의의 계산기 사용법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네, 0.0519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3번. 50번 문제 볼게요. 완성 여과의 장점이라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여과 시스템의 신뢰성이 높고 양질의 음용수를 얻을 수 있다. 2. 수량과 탁질의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3.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운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력만 필요로 한다. 4. 여과지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도 양질의 여과수를 얻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완성여과 문제는 아니죠. 보통은 완성여과나 급속여과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4번이 틀렸어요. 간헐적이란 말은 썼다가 쉬었다가 썼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운전했다가 쉬었다가 운전했다가 쉬었다가 하는 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완성여과지는 간헐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간헐적으로 한마디로 먹이를 공급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제대로 운전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